지난 허쉬파크에 이어 터키힐 아이스크림 팩토리에 들렸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쯤 숟가락으로 퍼먹어본 아이스크림 만드는 곳이에요. 터키힐 익스프레스도 PA 위치에 있고 관련 정보는 디스크립션에 놓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투어를 하려면 티켓을 구입하면 되는데요. 인터넷에서도 사전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어하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수업까지 하면은 대략 19불인데 그냥 입장만 하면 한 11불 정도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기프트샵이 있어서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티셔츠, 인형, 장난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서 한 번쯤 들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티켓을 사지 않아도 2층에서 바로 구입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 같처럼 일반 투어가 있고 일반 투어하고 아이스크림 수업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개인적인 추천은 두 가지 다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어맵 지도가 있는데 워낙 장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허쉬파크에서는 초콜릿 투어 기차를 탔는데 여기서는 직접 걸어 다니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뿐만이 아니고 티도 만들기 때문에 아이스티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티 종류별도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놨어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자체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볼수 있는 곳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곳에서 티켓에 있는 번호를 놓고 자기만의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아이스크림 플레이버도 놓고 시럽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근 스텝이 많아서 빨리 감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만든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코드를 치면 자기가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으로나마 직접 아이스크림 플레이버도 놓고 체험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미끄럼틀도 만들어 놓았네요. Okay. 양동이를 가상으로 저렇게 부어 넣으면은
딸기가 얼굴에 섞이게 됩니다. Okay, let's go. The next one. Blueberry. Wow. Okay. Okay, flipping now. Okay. Let's go. The person ice cream family. 이제 투어가 끝나고 아크 아이스크림 샘플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샘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고르면 됩니다. Can I say black raspberry? 저는 제가 좋아하는 베리 플레이버로 했어요. 블루베리인 것 같아요. 역시 애들은 초코를 제일 좋아를 하죠. 이렇게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쉬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제 아이스크림도 다 먹었으니까 실제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곳으로 가볼까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수업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지. 안 그러면 늦으면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참조하세요. 아이스크림 만들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시럽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스크림 수업이 시작했어요. 근데 아쉽게 비디오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실제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모습은 영상으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수업이 끝나고 아까 못 들렸던 아이스티 샘플링에도 들렸습니다. 이렇게 직접 샘플링을 마셔본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사 먹었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체감할 수 있었네요.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스티 샘플이 있으니까 들려서 한 잔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사람이 많아서 들리지 못했던 소 젖을 짜는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들려서 재밌는 체험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체험한 터키 익스피리언스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공유할게요. 바이바이.